다할리아 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할미꽃 모종서부터 다할리아 꽃서부터 칸나 꽃서부터 내가 모종 키우는 거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무슨 꽃 무슨 꽃이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키네시아 꽃입니다. 에키네시아 꽃 예쁘죠? 꿀벌이 에키나시아 꿀에 꿀벌이 앉아가지고 와 꿀벌들의 잔치랍니다. 요 꽃은 글라디올러스입니다. 글라디올러스 우리 집에 글라디올러스도 엄청 많은데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쁘답니다. 맹문동 무늬 맹문동 텃밭에다 심어놓으면은 이렇게나 예쁩니다.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 하고 보니 백합꽃에서 향기가 엄청나네요. 지금 일찍 피는 백합, 늦게 피는 백합 있는데 요거는 조금 늦게 피는 노란색 백합이랍니다. 엄청 이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와 가끔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사 해놓고 추억을 남깁니다. 이제 물주기 물주기 지금부터 이제 4시간 할 거랍니다. 물주기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쪽 저쪽 이러다가 물주기를 해놨는데 와 갖고 놓는 것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영상 찰칵 찍으면서 물주기 합니다. 이쪽은 루드베키아 꽃입니다. 루드베키아 꽃이 지금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완전 해바라기도 담고 코스모스도 담고 금계국도 담고 닮은 천인국 루드베키아 완전 환상적이로다가 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다할리아 꼭 구경하세요. 이렇게 다할리아 꽃을 텃밭에다 심어놓으면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천일홍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요거는 방풍나물 꽃이고요. 하얀 나비 노랑 나비들이 그냥 엄청도 많이 돌아다니네요. 이쪽에 다할리아 꽃은 텃밭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예쁘게 꽃 구경하면서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색상도 예쁘고요. 이 노란 백합꽃이 향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늦기 요거는 조금 늦게 피기 때문에 다른 백합꽃이 다 지고 나면은 노란 백합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종이 디기탈리스 이 꽃은 디기탈리스 꽃인데요. 이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영상 끝. 저 일해야지 됩니다. 텃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이었습니다. 꽃은 은근히 예쁘네. 바오쌤이 농원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수국꽃이 너무 예뻐요. 와 완전 환상입니다. 수국꽃이 수국꽃 매력에 폭 빠졌습니다. 이렇게 바오쌤이 농원에 꽃길만 걸으세요. 여기가 꽃길이랍니다. 무늬비비추서부터 쭉 있는 꽃길. 무늬비비추도 이게 은근히 예뻐요.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바오쌤이 농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영상 너무 길다.